이번 시간에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K-POP 아이돌 그룹 CNBLUE에 대해서 리액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데뷔 10주년이라고 하는데요. 타이틀곡 과거, 현재, 미래 라운드 라이브를 보고 리액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보러 가쇼! 리얼 라이브네. 자, 해볼게요. Let's go. 가사가 서정적이네요. 하루의 시작과 끝에 이젠 이별의 끝에 서로 묶여있어 엉켜있어 매듭처럼 말야 멜로디 너무 좋다. 참아 버리지는 못한 너와 손가락 걸고 했던 약속 혼자서라도 지킬 예정. 경용화가 쉽게 헤어진 이별 군대를 갔다 왔어. 억지가 좀 더 성숙해진 것 같아. 역시 후렴구가 정말 중독적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유가 있네요. 와. 네, 지금까지 CNBLUE의 과거, 현재, 미래 라운드 라이브를 잘 들었습니다. 미니 앨범 8집 리코드를 발매하며 3년 8개월 만에 컴백을 했는데요. 타이틀곡 과거, 현재, 미래 떠난 이의 빈자리 속에서 남겨진 일상을 살아가는 이의 복잡한
감정을 진솔하게 담은 곡이라고 하는데요. CN 블루가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다양한 락 음악과 같이 감수성이 짙은 멜로디의 얼터너티브 락 편곡으로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보컬 정용화가 군대를 갔다 오고 난 뒤에 음색이 조금 더 성숙해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이고 후렴구가 중독성 있는 멜로디 라인이 이 노래는 많은 이들이 좋아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K-POP에 대해서 리액션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K-POP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또한 여러분들께서 보고 싶어하는 리액션이 있다면 댓글로 링크 주소와 함께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요청을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